이번에 이제 방사선 치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 방사선 치료한 거 어떤 건가요? 방사선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사선을 쪼이게 되면 우리가 세포에서 세포에 있는 이 산소 물질들을 이 방사선이 탄화시켜요. 그래서 이 산화물이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양성자나 중입자나 이건 조금 달라요. 이거는 진짜 입자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방사선은 말 그대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양성자나 중입자는 어떻게 보면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성자나 중입자는 그래서 덩어리가 가서 그대로 이제 암세포를 때리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방사선 치료 개념으로 넣고 있는 거죠. 이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 편견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방사선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환자분들이 방사선이 발암물질이다. 아, 네. 그잖아요. 네. 그럼 방사선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암을 또 만들 거 아니냐. 네. 그러기 때문에 방사선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방사선 안 할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사선을 함으로써 일단은 이 암을 죽이기 위해서는 쓰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정말 방사선에 의해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하는 부분들은 당장에 일으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한 뭐 10년 몇 년 후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 암을 죽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방사선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구애를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CT나 예? 그 다음에 뭐 PET-CT 뭐 네. 이런 것을 이제 경과를 보기 위해서 찍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막 3개월 간격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병원에서 저 병원 찍다 보면은 얼마 안 돼서 또 찍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CT는 1년에 한 두 번 네. 그 다음에 PET-CT는 1년에 한 번 이게 가장 권장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주 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 우리가 치료 개념으로 할 때는 이게 적정량의 방사선은 우리 인체에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무턱대고 막 갖다가 치료할 때 쓰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게 크게 이렇게 어떤 위하지 않다는 이런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다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첫 번째 이제 그런 부분이 되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방사선 하고 나면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방사선이 쪼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네. 우리가 이제 갑상선 암 같은 게 동위원소 치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말 그 우리 몸 안에 이게 잔류 방사선이 남아가지고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방사선을 하고 나면 산란파가 남아요. 그렇지만 산란파는 오래 가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크게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격리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편견이 이제 남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방사선이 골수를 억제를 한다 하는 것도 있는데 약간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뼈를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항암제나 이런 걸 써서 골수가 억제되는 것에 비하면 좀 미약해요. 왜냐하면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할 때는 아주 적은 부분에만 뼈가 노출이 될 수 있지 우리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노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방사선을 하게 돼서 오는 후유증은 영구적으로 남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요즘에 치료할 때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후손을 만드는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확한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도 뭐 100% 배제는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정자은행에 저장을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난자은행에 저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뱅킹을 해놓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방사선하고 관련해서 어떤 편견들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방사선 치료는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방사선으로 인한 부분은 일단 방사선을 때리게 되면은 네. 방사선을 맞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피부가 손상을 많이 받죠.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횟수가 많게 되면은 네. 화상을 입어서 처음에는 벌개져요. 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막 진물 같은 게 나오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보습제나 프로텍트 같은 것을 바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까매져요. 그리고 그 자리가 섬유화가 돼요. 딱딱해지고 네. 그래서 대개는 보면은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까매졌던 부분들이 회복은 돼요. 하지만은 좀 오래 가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피부에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하고 나면은 기력 저하라든지 그리고 이제 오심 같은 것도 좀씩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부위에 방사선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죠. 우리 또 특히 이제 가슴 쪽에 하는 경우에는 네. 폐의 폐렴 같은 거, 폐 섬유화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폐렴으로 발전을 해서 우리가 호흡곤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식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식도염 같은 게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광이라든지 자궁이라든지 이런 데 했을 경우에는 네. 특히 이제 잘 오는 게 방사선으로 인한 대장염 같은 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뇌 네. 뇌 쪽에다가 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력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남을 수가 있죠. 방사선 치료가 뭐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까요? 방사선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는 네. 일단은 우리가 그 가장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그 백혈병. 백혈병은 포커스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사선은 하지를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재발전이에서 다발성으로 있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방사선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도 방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위험한 장기가 있다든지 아주 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래서 어떤 그 재발전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의미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방사선을 하기는 좀 어렵죠.